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박수혜입니다. 오늘은 버그헌트 게임 방법과 활용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그헌트는 5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구성물 먼저 알아볼게요. 숲을 가림막, 나무 터널, 숲을 받침대, 헝겊주머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흰색 벌레가 각 10개씩 3가지 종류가 들어있고 확대경 타일 4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입니다. 숲을 받침대를 아래 상자 위에 홈을 맞춰 놓고 나무 터널을 숲을 가림막에 맞춰 끼웁니다. 숲을 받침대 홈에 맞춰 숲을 가림막을 끼우고 모든 벌레들을 숲을 받침대 위에 무작위로 던져 놓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기 색깔 하나를 정해서 그 색깔의 확대경을 자기 앞에 가져와 놓습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숲을 안을 10초 동안 잘 살펴봅니다. 그런 뒤 상자를 돌려서 안쪽을 보지 않고 손만 집어넣어서 벌레 한 마리를 잡습니다. 만약 자기 색깔의 벌레를 뽑았다면 자기 확대경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더 벌레 잡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잡은 벌레를 뺐는데 다른 플레이어 색깔의 벌레라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레를 주고 차례를 마칩니다. 만약 자신의 차례에 흰색 벌레를 뽑았다면 자기 확대경 위에 놓고 차례를 바로 마칩니다. 만약 누구의 색깔도 아닌 벌레라면 다시 숲으로 집어 던져 놓고 차례를 마칩니다. 흰 벌레 3개가 확대경 위에 놓인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자기 색깔 벌레 10개를 모두 모았거나 혼자만 탈락하지 않고 남았다면 게임에서 승리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버그헌트를 활용하여 확장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카드를 활용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촉감 감각 놀이입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그리고 실버 활동에 활용해 보아도 좋습니다. 제가 만든 카드는 색상은 없고 그림자 카드로 모양만 있습니다. 진행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목표 점수를 정합니다. 인원과 연령에 따라 정해보면 좋은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만든 카드로는 20점 이상 혹은 30점 이상 먼저 획득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목표 점수를 정했다면 시작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차례가 되면 카드 한 장을 뽑고 모양을 확인합니다. 수풀을 보지 않고 손을 넣어 손의 감각으로 해당 벌레를 하나씩 꺼냅니다. 만약 해당 벌레를 뽑았다면 목표 카드 위에 벌레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벌레를 뽑는데 성공했다면 자신 앞에 카드를 두고 새로운 목표 카드 한 장을 덧붙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다른 벌레를 뽑았다면 숲풀에 되돌려놓고 이전에 뽑은 벌레 한 마리도 벌점으로 숲풀에 버리고 차례를 마칩니다. 완성하지 못한 목표 카드는 다음 네 차례가 돌아왔을 때 이어서 진행합니다. 만약 찬스 카드가 나왔다면 자신 앞에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점수를 완성한 플레이어가 나오면 순서대로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진행하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두 번째 활동 카드는 점수별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섯 가지의 기본 색상 외에도 무지개의 색을 넣어 어떤 색을 뽑아도 상관없는 기능의 카드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1점, 2점 카드에는 벌레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있고 3점, 5점 카드에는 세 마리와 찬스 카드가 있습니다. 4점 카드는 조건 카드로 생각을 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카드에 그려진 색과 벌레가 아닌 다른 벌레를 잡아야 하는 조건 카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카드는 고학년과 진행 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조건 카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벌과 애벌레는 잡을 수 없고 보라색과 노란색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벌레 두 마리를 잡으면 될까요? 무당벌레는 잡을 수 있으니까 흰색, 빨간색, 파란색 무당벌레 중에서 두 마리를 잡으면 되겠네요.
고학년 진행 시 모든 카드를 섞어서 활용하고 저학년 진행 시에는 조건 카드를 빼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게임 진행 방법은 각 카드를 점수별로 구분하여 더미를 만들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또 먼저 목표 점수를 정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목표 카드 한 장을 뽑고 확인 후 기본 게임 방법과 동일하게 수풀을 10초 동안 본 후 게임판을 돌려서 손을 넣어 벌레를 한 마리씩 잡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해당 벌레가 없거나 게임 종료 후 완성하지 못한 목표 카드 위에 있는 벌레는 한 마리당 2점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방법은 그림자 카드 촉감 놀이에 활용했던 진행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명이 또 다양한 연령이 버그헌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카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문의주세요. 여기까지 버그헌트 기본 게임 방법과 확장 활동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